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입구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저장을 했더니 또 던전 입구라서. 그나저나 항아리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를 가서 바로 보스전에 가면 될 텐데, 조정의 노래로 그 현자가 되실 이 꼬맹이를 지하로 내려놓겠습니다. 어이, 구하러 가야 되나? 시작하자마자 막고 있네요. 어디지? 아, 건너편이구나. 빠르게 날아오르면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외추 성공한 것 같긴 한데, 대충 아래다가 떨고 오르면 될 것 같아요. 미안.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 방향에 화살이 있네. 보물을 안 얻었거든요. 한번 혼자 들어왔는데 이 위쪽에도 보물 상자가 있었나 보네요. 뭐지? 일단 헤비 부츠 신고 지하로 내려왔고요. 어딜 보는 거야? 잡았다. 옆쪽에도 한 마리 더 있었죠. 뭐지? 이렇게 끌려간다고? 얘는 왜 또 여기 와 있어? 아, 아까 안 들고 내려갔더니 결국 다시 해야 되네요. 다시 한번 빠르게 날아올라 바닥으로 떨궈주겠습니다. 뭐야, 왜 어딜 보여주는 거야? 이 아래쪽으로 미리 보내는 건 데리고 가긴 편해지겠죠. 헤비 부츠네. 이쪽이 아니고, 쟤네들은 왜 날개 달려 있는데 위로 안 올라가죠? 데리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시 보물 상자를 노려보겠습니다.
아이씨. 또 끌려갈 뻔했네. 그나저나 뭘 잘못했길래 안 나온 걸까요? 원래 여기 가시 함정이 계속 나오던 곳인데 지난번에 지지난번 보물상자를 먹었더니 함정이 작동을 안 했거든요. 아니야, 올라가. 올라왔다. 지금 위치가 여기에 원래 보물상자인 건데 보겠습니다. 근데 꼬맹이가 와도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죠? 나무 심기도 아니고. 이 녀석들은 그냥 속상인 것 같은데. 올릴 수 있네. 저 올린다고 해도 위로 보낼 수가 없는데 부셔볼까요? 부서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네요. 뭐지? 오는 입구에 뭔가 있나? 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상은 던져버리고. 빨간 추추가 나오고 있고요. 오, 적들이 하나씩 살아나네요. 다섯 개를 다 열면 보물 상자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싸울 생각이 없어서. 버리고 보물 상자만 챙기러 왔습니다. 쓸데없는 보물지도네요. 지금까지 보물지도 얻은 거를 제대로 살펴보질 않았는데. 일단은 바람이 멈추면 내려가는 건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고. 무섭네요. 팬이 돌고 있어. 촐랑촐랑거리는 게 귀엽죠? 이런 듣기만 해도 귀찮은 소환수. 오, 폭탄은 얘한테 쓰는 건데. 안 터졌어. 이 해골들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귀찮네요. 이렇게 쫄락쫄락거려. 선물이야. 너도 내 선물을 좋아해 주길 바래. 한 번 더. 덩어리가 잔뜩 나왔네요. 또 떨어졌다.
멀었네요. 어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한테 준 선물인데. 귀찮아, 그러면. 부신 다음에 때려잡아줬습니다. 밤송이는 다시 떼주고. 하트는 먹어줘야죠. 오이추 보물 상자가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또 올라가야 되나봐요. 아, 저는 폭탄을 엄청 많이 쓰긴 했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아이고, 방금 맞았는데. 스위치다. 헤비 부츠로 밟아주고. 보물 상자는 안 나오나요? 스위치가 또 있나? 링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오려면 귀찮으니 우리 현자님을 이용해 볼게요. 꼬맹이? 꼬맹이가 더 편하겠네요, 모르기는. 마땅히 없어 보이는데. 뭐, 항아리만 잔뜩 있거든요. 그렇다면 헤비 부츠를 신고 석상을 하나씩 건드려 보죠. 뭐 바로 아래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되네. 헐, 이번엔 떨어졌네요. 하긴 이 방법도 있는데. 정찰병을 보내보겠습니다. 어, 여기였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쪽에 하나 남았는데. 몬스터님께서 나오셨어요. 보코블링. 끌고 와서 때려주면 나오나요? 응? 뭐지? 왜 지금 나오지? 숨어있는 적을 다 무찔러서 나왔나봐요. 또 고무지도야. 어딨어? 여깄다. 자, 이 고로 나가면 아직도 던전 보스까지 갈 길이 멀네요. 괜히 시간만 잡아먹었네. 그걸 냈더니 안 되네요. 폭탄 세팅했고요. 한 마리? 이거 한 마리는 안 되네. 걸리는 게 좀 늦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저기 뚫고 가야 되는데 일단 바닥을 좀 보고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꼬맹이를 보내볼게요. 아, 여기다 씨앗을 심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옥샷 세팅했고요.
모아서 일단 요 앞에 한 마리 잡았고 뭐 이렇게 막 가죠? 어디 갔어? 이 앞에도 맞아 잡아줬습니다. 혹시나마 또 필요할지 모르니 모셔가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나무 심는 퀘스트가 많은지 버리고 갈까봐 해놓은 거겠지만 이쯤 놓으면 하나 안 될 테고 밀리네요. 하나 박아 놨고요. 설마 이걸로 바람 피해가라는 거였나? 전혀 아니네요. 자, 이것도 뭐 끝까지 밀어서 저 함정을 무력화 시킬 거예요. 그래도 세 개나 있어서 다행이네요. 하나 밀고 넘어가고 하나 밀고 넘어가고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헐 다리로 쓰는 거였어? 이쪽에 뭐가 있나? 링크가 쳐다보던데 없죠? 신고 쾌적하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가 문제네요. 그럴 줄 알았어. 버리고 가면 다시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시 가야 되네요. 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쪽에 갖다 놔서 타이밍만 맞으면 얼추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진 맞네요. 이럴 수가. 저기까지만 열면 던전 보스 방이니 필요 없겠죠? 왜 또 맞아? 아까는 안 맞았는데.
제일 좋은 건 여기다가 내려놨을 때 뒤로 안 날아가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안 날아가네요. 얼추의 직선이 된 것 같고, 이거 안 갖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너무 맞아서 안 되겠어요. 꼬맹이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뒤로 날아가는 줄. 위위 아래 마지막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안 깨고 그냥 접어놨었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귀찮은 게 많네요. 여기 또 막혀 있어. 뭐야, 어딨어? 자, 던전 보스를 맞이할 준비는 됐는데, 항아리는 깨는 재미가 있죠. 참고로 칼 휘둘러도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면 더 애매할 것 같아요. 뭔가 안개가 있고 뭐 어차피 저거 필요 없으니까 부채로 세팅을 해서 내려왔고요. 사막 분위기? 유사가 떨어지는 걸 보면 진해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진해가 아니네. 날아다니는 아가미 같은 게 달린 것 같은데 입이 큰 걸 보면 폭탄을 먹여도 될 것 같긴 해요. 가능하다면 폭샷스라고? 일단은 헤비 부츠 필요 없는 것 같으니 버렸어. 뭔가 쫓아오는데 뒤에 있다. 먹혔네.
놈들은 신경 쓰다 보니까 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이거 계속 끌려가는데. 어우, 계속 쓸데없는 거에 어그로가 걸리네요. 대충 아무데나 던져놔주면 죽는 녀석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지? 어, 또 먹혔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 쓸데없는 녀석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녀석들이 계속 방해하네요. 해법은 그냥 폭샷으로 여기 잡아가지고 땡겨온 다음에 때리는 건데. 어, 뒤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날아올랐나? 언제 죽었어? 이 잡놈들. 보내놓으니까 이건 좋네요. 어, 뒤로 넘어오는 것 같고. 어, 또 날아올랐네. 폭탄도 같이 좀 먹어주지. 내가 먹혔네. 요정을 쓰게 된 건 처음인 것 같네요. 하트가 한 마리 잡으니까 나왔고. 오. 은근히 빡센데요. 어느새 하트가 3개 남았네. 아이고, 또 잡았네. 어, 하트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이고, 안돼 안돼. 마지막 하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나요?
들어볼 만한데. 아이고. 주민이 뭐지? 집중이 되는 위치까지 가면은 어그로가 반대로 들어가서 빨리 또 잡았다. 한 마리 잡았나? 좋아. 야트가 있었나 본데 못 먹었습니다. 쓰면 뭐 도움이 안 되네. 맞았나요? 그건 다행이긴 한데. 롯데를 때려주는 거지. 잡았다. 드디어 깼습니다. 요정 두 마리나 소비하게 될 줄 몰랐네요. 뭐 정확한 공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먹국으로 깼습니다. 링크도 좋아하네요. 그러면은 연주 보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하트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제 마스터 소드가 완전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호는 못 잡겠죠? 칼이 길어지겠죠? 안 길어지고 뭔가 그냥 빛이 나는 것 같네요. 마수도가 텅텅 비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